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.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.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좀 1년 궁금합니다. 뒤면은 한참 뒵니다.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.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.